광복절인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울산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현재 폭염 경보도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는 만큼 야외 활동하신다면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을 보시면 10에서 60mm 정도인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남권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27도, 그 밖의 지역은 2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2도, 울산 33도, 포항과 경주는 35도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다의 물결인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